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차도를 꽉 메우고 이제 인도까지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대한민국의 주인이시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꽉 메운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오늘 이곳에 오신 남양주병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 권력에 취한 사람들에 의해서 광기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막아주실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촛불집회 때 발언했다라고 여기저기서 공격 많이 받았습니다. 고발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불할 필요도 없고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옳은 일을 할 때에는 10만 명이 막아서도 그대로 진행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시민 여러분들은 군부 독재를 끝장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정농단의 박근혜 정부도 끝장냈습니다. 이제 2,000명 그리고 6,000명 더한 8,000명의 검찰 세력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 그것 우리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막아주시리라 믿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정의와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자유는 검사들의 자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유이고 국민들의 자유를 짓밟는 나쁜 자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가시고 실현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의 행진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행진이 정의를 향한 행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무도한 윤석열 정부와 검찰 독재, 이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민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고, 그리고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조금만 힘내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그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는 정부의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법무부의 예산, 말도 안 되는 수사권을 늘려가고 있는 검찰 예산, 이제 국회에서 삭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살기 힘들다고 소리치고 있는데 정부는 청와대 이전한다라고 하면서 1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청와대 이전 예산도 삭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청와대 이전 예산과 법무부의 위법한 예산 전체를 삭감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믿고 그리고 저도 함께 나가겠습니다.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인 제가 왜 촛불집회에 먼저 나섰느냐라고 욕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맞을 대포 저희가 먼저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했던 구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감사합니다.